그다음에 표고버섯 두 가지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네. 네. 고등어 요리하면 주로 구이 많이 드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조림 많이 드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표고버섯 소스 고등어 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테이크. 고등어는 신선한 걸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한 마리를 사시면 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를 떠서 두 장의 생선살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거에다가 밑간을 해줄 텐데요. 여기에 청주 한 큰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진 양파. 약간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주기 위해서 다진 양파 하고요. 어머. 그리고 후춧가루도 약간 뿌려서 10분 정도 냉장고에다 넣어두셨다가 아니면 시원한 곳에 두셨다가 요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마른 표고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잘 마른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서 불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정도가 될 때까지 불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물기를 꼭 이렇게 짜주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스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얇게 채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통 댁에서 사용하는 간장 한 큰술, 굴이 약간 액기스가 들어있는 굴소스예요. 굴소스. 이거는 청주가 한 큰술, 맛술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식용유도 하나, 그리고 다진 마늘이 반 큰술. 여기에 양파는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네요? 이거는 매실액이에요. 매실액. 소화흡수율을 좋게 하는 올리고당도 두 큰술. 구이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밀가루를 이용해서 한번 팬에서 구울 거예요. 고등어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사실 이렇게. 이 방식까지는 뭐 가정에서 아이들 식사 차려줄 때 많이 해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워서 뭐 간장 소스를 찍어 먹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더 멋지게 하는 방법은 구워서 소스와 같이 곁들이는 재료를 해주시면 스테이크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달구어진 팬에 생선 살이 있는 쪽이 먼저 팬에 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그리고 아까 막 양파도 넣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양면이 구워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소스를 이렇게 얹어 주세요. 야, 고등어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맛있겠다. 불을 줄여서 이렇게 해서 불을 낮추어서 속까지 생선이 익을 수 있도록 구워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생선을 구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같이 끼얹어 먹을 표고버섯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